룩셈부르크는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고요. 그리고 다른 다계국어와 다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한국이나 룩셈부르크는 둘 다 아주 작은 나라면서도 경제적으로 강국이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이나 외국 문화나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많고 변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나라예요. 나는 룩셈부르크에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최소한 5개국어를 하는 거예요. 프랑스 말, 독일 말, 룩셈부르크 말, 그 다음에 영어, 그 다음에 뭐 이태리어. 아이들이 전부 말을 여러 나라 말을 해서 우리 딸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. 아티스트인 저한테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지리학적으로도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나 벨기에나 독일하고도 국경이 맞닿아 있고 To build a business, you need to attract talents. And you can actually use Luxembourg as a brand because you just see what happened in the last 10 years. A lot of young people moved in here. In Luxembourg, there are a lot of startup companies who are supporting from government. So you can get a lot of benefits working here in Luxembourg and you can find the job quite easily. 네,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유럽의 싱가포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시아의 싱가포르가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어서 다이나믹스를 만들듯이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